식물성 식품을 먹을 때에도 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양파는 몸에 참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파는 맵지요. 좋은데 매우니까 이걸 많이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혀버립니다. 익혀버리면은 이 맵맛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흔히 하게 되는 게 양파를 즙을 짜서 마십니다. 봉지에 넣어서 그것을 많이 또 이 자주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우 편리하고요. 양파를 많이 먹게 됩니다. 실제로 양파 즙을 먹고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이 많이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양파를 양파만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양파를 비롯한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올바른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품은 먹을 수 있는 양이 식품별로 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식품은 날 것으로 먹어보면은 그 식품을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늘은 센 걸로 먹으면은 그저 한 끼에 한쪽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마늘 한쪽 이상 먹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마늘이 좋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먹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걸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여러 번 좀 이렇게 찌고 이렇게 해서 흑마늘 이런 것으로 바꿔서 좀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면은 마늘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분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를 날 것으로 먹게 되면은 보통 크게 양파 한 4분의 1 쪽을 한 끼에 먹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을 즙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양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죽고 변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파를 그런 식으로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양파는 몸에는 좋지만은 많이 먹을 성분이 이 식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날 것으로 먹기 좀 힘들면은 가능하면은 요리를 적게 거치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찐다든지 음식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그게 조금 넣어서 먹는다든지 하는 정도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식품이 좋다고 그걸 많이 먹기 위해서 가공해서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